안녕하세요, 아리아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주셨던 K패션, 특히 올가을 머스트해브 아이템 몇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어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스페인어 자막도 준비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스페인어 자막 설정 꼭 해주세요.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통 피드에 포스팅하는 것들이 대부분 OOTD, 뷰티 제품, 그리고 음식도 굉장히 많이 올리잖아요. 그중에 OOTD 사진 같은 경우는 그옷 어디서 샀어요? 어디 거예요? 하면서 DM으로 정말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지, 영상으로 보여드려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영상으로 준비하게 됐어요. 패션, 뷰티, 그리고 음식까지도 한꺼번에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서울스토어라는 사이트에서 이번에 가을맞이 100만원어치 쇼핑을 했고요.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구매한 제품과 서울스토어 사이트는 아래 디스크립션과 고정 댓글로 달아놨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쇼핑하시는 분들 구매 결제 시 친구 할인 코드 아리아나를 입력하시면 5%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입력해주세요. 우선 신발부터 보여드릴게요. 저와 가까운 지인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신발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특히 구두요. 그래서 이번에도 못 참고 이렇게 두 켤레를 질렀습니다. 사뿐 제품이고요. 제가 구매하는 구두 80% 이상이 거의 다 사뿐에서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굽이 높고 불편하고 그리고 예쁘기만 한 구두만 샀다면 이제는 굽도 좀 낮고 편하면서 예쁜 구두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사뿐에는 제가 원하는 그런 구두들이 다 있고 게다가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도 정말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침 서울스토어에 사뿐 매장이 입점해 있길래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모델명이 하렌트 큐빅 슬링 데킬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델인데요. 옐로우 컬러고요. 제가 사실 노란색 구두가 없어서 블랙으로 살까 고민을 하다가 옐로우로 구매를 하게 된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굽이 5c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같은 모델로다가 8.5cm짜리도 있어요. 8.5cm로 샀으면 모양이 조금 더 예뻤을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하는데 그래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굽이 낮아서 오히려 더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래플린 슬링백 샌들이라는 모델인데요. 봄, 여름, 가을까지 꾸준히 신게 될 데일리 구두예요. 이제 6cm인데 굽이 굉장히 두꺼워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색상이 정말 정말 많이 있었는데 이 라이트 베이지 컬러를 제가 고르게 된 이유는 요 색상은 어떤 색깔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릴 색상이라서 이 컬러를 제가 고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브랜드는 다정 사이즈로 주문하면 잘 맞더라고요. 아! 그리고 운동화도 하나 샀어요. 짜잔! 나이키 에어맥스 97이고요. 이 모델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이에요. 예전부터 갖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드디어 가지게 됐네요. 굉장히 예쁜 색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이 페일 핑크 색깔을 고르게 된 이유는 제가 핑크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 핑크색을 보시면은 톤 다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톤 다운된 이 핑크색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검정색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색깔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겨울에도 신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봄에도 화사하게 신을 수 있고요. 굽도 있고 가벼워서 착화감도 정말 좋아요. 신발들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옷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이 다 서울스토어에서 구매한 제품들이에요. 이거는 로엘에서 구매한 실키 슬리브리스 탑인데 이런 탑은 하나 있으면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지금처럼 이거 하나만 입으면 되고 또 선선해지면 이너로 입어도 예쁘거든요. 얇은 가디건이나 자켓을 걸쳐주면 무난하면서도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청바지는 판도라핏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연예인 협찬 브랜드로 이미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청바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크고 골반도 넓어서 마음에 드는 청바지 하나 사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입어보지도 않고 너무 성공적으로 구매를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있는 브랜드예요. 특히 이 바지는 블랙핑크 지수 청바지로 유명해서 이미 한정 수량으로 다섯 번째 단독 입고된 제품인데 제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구매를 했어요. 연예인 협찬 제품이라 해서 가격도 비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렴해서 한번더 놀랬고요.
하이웨스트라 다리도 길어 보이고 예쁜 데다가 편하기까지 해서 요즘 정말 자주 입고 있는 청바지예요. 지금 입고 있는 옷에 블랙 자켓 하나 걸쳐주면 멋진 가을 코디 완성! 이 블레이저는 이쁘다 양장점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심플한 블랙 자켓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찾은 제품이에요. 요즘은 오버사이즈 핏으로 입는 게 트렌드라 스몰 사이즈인데도 핏이 헐렁하게 떨어지죠. 제가 어깨가 좁은 편인데 어깨에 패드도 들어가 있어서 핏이 더 예쁘게 잡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캐주얼하게 또 때로는 포멀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심플한 블랙 자켓도 올 가을 하나쯤 꼭 있어야 하는 아이템으로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올 가을 또 하나의 머스트해브 아이템, 트렌치코트죠.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는 누구나 한 벌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기존에 입던 트렌치코트가 있었는데 너무 오래 입다 보니까 옷이 다 해져가지고 결국에는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스컬프터에서 하나 장만을 했어요. 역시 오버사이즈 핏이고 기장감도 있어서 되게 스타일리쉬해 보이네요. 아직 더워서 입고 나간 적은 없는데 이번에 산 것 중에 가장 잘 샀다 생각되는 아이템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구두 신어주고 이렇게 백 하나 들어주면 출근룩으로도 괜찮지 않나요? 이 백은 브라비시모의 엘레아노라는 모델이고요. 가을 분위기 나게 버건디 색상으로 구매를 했어요. 마침 15%나 할인하고 있길래 득템한 제품이고요. 색상도 고급지고 모양도 특이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시면 열고 닫을 때가 조금 불편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근데 뭐 예쁘니까 그 정도쯤은 감수해야죠. 그리고 구두 대신에 운동화로 갈아 신고 가방 대신에 이렇게 모자를 써주면 어때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 보이죠? 요즘 버킷햇이 유행이라서 써봤는데 예쁜 건 둘째치고 너무 편해서 완전히 꽂혀있는 아이템이에요. 엑스톤즈에서 구매한 와이드 버킷햇인데 이게 챙이 넓어서 얼굴도 작아 보이고 디자인도 예뻐서 제가 깔별로 구매하려고 이미 장바구니에 다 담아놨어요. 메이크업 안 한 날 써도 예뻐 보이는 모자인데 풀메하고 쓰면 더 예쁜 모자. 이것도 진짜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입고 있는 이 원피스. 데이지 데이지의 랩 원피스인데요. 이효리와 설현 등 많은 연예인들이 착용해서 더 유명해진 원피스더라고요. 여름에 입으면 너무 예쁜 원피스인데 이제 가을이 오고 있어서 가디건이나 자켓을 걸쳐서 입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 조금 비싸기는 하는데 그만큼 퀄리티도 좋고 그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비치에요. 예쁜 거 너무 많아서 내년 여름이나 휴가 가시는 분들은 데이지데이즈 제품들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100만원어치 쇼핑아울이 끝났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성공적인 쇼핑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가을맞이 쇼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스토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요즘 트렌드에 맞는 패션도 보실 수 있고 또 할인율이 많은 제품들도 득템하실 수 있으니까요. 현명하게 쇼핑하셔서 올 가을도 예쁘게 하고 다니세요. 구매 시 친구 할인 코드 아리아나 입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 평소 OOTD가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이번 패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앞으로도 패션 영상 관련해서 더 많이 준비할 테니까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같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